오늘 새벽 3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잭도시,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는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온화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자세한 내용 디센터 기자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했다가 돌연 중단했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So all I did was I said, look, we're going to suspend Bitcoin transactions for now. We're not selling any Bitcoin, nor am I selling anything personally, or nor is SpaceX selling any Bitcoin.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늘 토론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긴 했지만 뭐 개인에게 힘을 줄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옹호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랑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을 그래서 왜 좋아하냐라는 질문에는 도지코인 재밌고 밈코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에 없던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이더리움도 갖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한다. 비트코인 채굴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지금 뭐 결제를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캐시우드가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쓰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좀24/7 돌아가기에는 힘들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But if you only did it based on solar wind overage, your hashing regularization would be much less. So you'd be at a disadvantage. I'm also pro-nuclear. I think modern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contrary to what people may think. So I really think it's possible to make an very, very extremely safe nuclear. I'm talking about fission. You don't need fusion. And then, of course, fusion, you just got that big fusion reactor in the sky called the sun. It comes up every day. But I think a combination of solar and wind plus stationary storage will get you that base load so you can run hashing 24/7.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모순이 된다,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일론 머스크가 오늘 테슬라 결제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고,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이 50% 이상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된다면,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캐시 우드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 채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해시레이트가 딸릴 것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설명한 얘기를 덧붙이자면, 채굴에 대해서 뭐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 뭐 이런 것만 쓰지 말고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면 되지 않을까, 커버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인데 원자력 에너지도 채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또 갑자기 캐시우드가 얘기하니까 원자력을 꺼낸다는 게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아마 캐시우드가 갑자기 자기 말을 끊고 들어와서 좀 당황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캐시우드랑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채굴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채굴 협회가 만들어진 것을 언급을 하면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던 에너지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친환경 이야기를 하니까 ESG 경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ESG 하면 에너지 절약,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 보통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캐시우드가 ESG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소셜에 포커스를 둔게좀 색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From our point of view, the disruptive innovation point of view, social is much more than that. Allowing access to payment technology, as Jack is saying, everywhere around the world without friction. 네, 이번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ESG 경영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비트코인을 보면은 환경의 이쪽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비트코인이 환경에 유해하다라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캐시우드는 소셜을 담당하는 S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3국가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국가 국민들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이 소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ESG 경영에 있어서 충분히 어울리는 재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E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S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한다면, 개인에게 좀더 엠파워먼트를,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론은 돈이라는 게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정보 시스템의 에러를 줄이고, 불투명성을 줄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충분히 ESG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토론에서 되게 새로운 부분은 암호화폐를 다양성, 평등, 이런 소셜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G 경영에 충분히 암호화폐가 괜찮은 재화다. 이렇게 의견을 표현했다는 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이 암호화폐가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또 ESG 경영에서의 S와 연결을 짓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죠, 맞아요. 캐시우드가 네, 그래서 이번에 맞아. 캐시우드가 이걸 언급을 해주면서 왜 그동안 이렇게 맞네. 생각을 하지 못했지? 라는 좀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사실 이 토론에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캐시우드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거의 차이인데, 잭도 씨도 이날 계속 아프리카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지리아, 뭐, 가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잭도 씨가 얘기할 때는, 뭐,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캐시우드가, 말해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맞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캐시우드가 이렇게 진지하고 새로운 얘기를 했던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조금 장난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도지코인이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도지코인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토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면서 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건 약간 스트레칭 너무 크게 했죠. 네. 토론 물도 자체는 마시고. 조금 네,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깜깜한 밤부터 뒤에 해가 뜰 때까지 그 토론을 보고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장난식으로 행동할 때는 좀 짜증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반면에 또 잭도 씨는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지 않았나요? 시종일관 웃지도 않았어요. 그 진지한 잭도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잭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트코인 전도사로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을 또뭐 이번에 반복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What about letting Twitter advertisers pay in crypto? So absolutely, but I'm more focused on like how do we create economic incentives in the network itself without having to rely on advertising.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잭도 씨 그냥 평소에 하던 얘기 계속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인터넷 초창기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처럼 미래에는 뭐 주요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금융 수혜 국가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재밌었던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뭐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사람이 아직까지도 종이화폐로 월급을 받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뭐 미래 뭐 필요성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던 포인트가 그렇게 잭도 씨가 구구절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확 끼어들었잖아요. 이러면서 너 그러면 트위터에서 광고 비용을 암호화폐로 받는 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잭도 씨가 뭐라고 했죠, 윤주님? 아, 이제 잭도 씨는 그냥 생각을 해보겠다라면서 넘겼는데 이 트위터의 주력 사업이 광고가 아니다 보니 그냥 뭐 생각하고 넘길게 라면서 그냥 상황을 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지원을 중단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을 이번엔 잭도 씨에게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잭도 씨 같은 경우는 트위터라는 정말 큰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고비로 비트코인 받으면 암호화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약간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 봐라 얘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친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건 없다라는 거를 좀 꼬집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잭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생각은 해볼게.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사업의 목표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진 않아. 그러면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것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아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무려 새벽 3시부터 지금 시간이 제가 시계로 보여드릴게요. 5시 37분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새벽 3시부터 진행된 라이브 세션이 끝나고 바로 해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노 기자, 김 기자는 이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이번 토론을 라이브로 보셨던 분이라면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기대했던 거는 잭도 씨랑 일론 머스크가 약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대립하는 게 주요 마케팅 포인트였는데 서로 그냥 뭐 각자 얘기만 하고 뭐 아니면 뭐네 말에 동의한다, 내 말에 동의하냐 뭐 이런 것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큰 이슈라서 암호화폐 가격도 이번 토론을 호재로 바라보고 좀 사전 반영을 해서 비트코인은 다시 3만 달러를 넘겼고 이번 토론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더리움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많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잭도 씨는 이전에도 자기가 제일 처음 썼던 트윗을 NFT로 발행하면서 암호화폐 쪽에 계속해서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 토론 보면서 생각보다 비트코인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친환경 채굴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대 이유를 좀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신 도지코인 지지자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 도지코인 홀더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밈코인이다, 뭐, 재밌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ESG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접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사에서 요즘 매일 ESG, ESG, ESG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최근 경영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도 ESG 경영이죠. 자, 그러면 기업들이 ESG 경영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캐시우드가 암호화폐를 ESG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을 했어요. 자, 이제 기업들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지 새로운 시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볼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포맷의 방송은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즉석에서 진행이 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분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빅센터 기자들이 밤새도록 준비해서 만든 해설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